동사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동사. 자, 주동사의 개념 나와 있네요. 스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을. 그 다음에 나무라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동작을 스스로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동사를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사동사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이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동전미사죠. 사동전미사 여러분 이히리기, 우구추 7개. 학교 시험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물론 수능 시험에는 이걸 외우고 있느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짚어볼게요. 자, 전미사가 뭡니까? 전미사. 그러면 전미사는 접사에서 나온 건데 접사에는 말 앞쪽에 붙는 접두사가 있고 말 뒤쪽에 붙는 전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접사는 뭡니까? 여러분, 접사는 어근 뒤에 붙어서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드는 역할하는 것. 자, 이것이 접사입니다. 접사의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일단 접사의 개념을 짚어봤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답지의 적절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번 답지를 보면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 이게 주동문이죠. 이거를 사동문을 바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동사인데 이건 울게 만드는 거잖아요. 동생 울게 한 거니까 사동사의 울리다. 그러면 울다를 주동사를 울리다 사동사로 이제 바꾼 건데 여기는 입는다. 이건 동생이 스스로 입는 거잖아요. 이거 주동사인데 입힌다. 그러면 입게 만드는 거잖아요. 입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동사잖아요. 이렇게 주동사와 사동사를 써서 하나는 주동문, 다른 하나는 이제 사동문이 된 건데